남부지방은 이미 불볕더위가 시작됐습니다. 어제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. 폭염 영향예보는 산업이나 축산업 등 6개 분야에 예상되는 폭염 영향과 대응 요령을 나타냅니다. 오늘도 광주와 대구는 33도까지 치솟아 매우 덥겠고요. 서울도 한낮에 28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나 더 높겠습니다. 오늘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. 퇴근길 무렵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5mm 안팎으로 예상되고요. 양이 적어서 활동하기는 불편하지 않겠습니다. 그 밖에 남부와 제주는 맑겠고요.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. 기온이 크게 올라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산지와 전북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.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